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다음 주쯤에 출하를 시작할 수리치나물 재배구역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작년과 달리 냉해를 많이 입어서 품질은 작년만 못합니다. 그러나 새순이 새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은 잘 올라온 새순을 따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수리치나물은 예년과 같이 잘 재배가 됐으면 벌써 출하를 하고도 남은 그런 상태가 됐는데요. 올해는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수리치나물이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보시는 것은 다음 주쯤에 출하를 시작할 수리치나물을 근접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잎이 이렇게 깨끗한 상태의 것만 채취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다음 주까지는 성장을 좀 해야 될 것도 있고, 다음 주 중에는 채취를 해도 될 만한 수리치나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상세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 이 수리치나물은 떡취나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하늘을 향한 부분이고요. 이 뒷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하얗습니다. 오늘은 채취하기 전의 수리치나물 재배 지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실 때에는 기본 포장이 4kg입니다. 4kg 포장은 무료 발송을 해드릴 예정에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화면을 보시고 수리치나물이 필요하신 경우 예약 접수를 해주시면은 채취 당일 여러분들께 이 수리치나물을 따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수리치나물 재배 구역에는 농약을 살포하지 않은 상태의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수리치나물로 떡을 만들어 드실 때는 찹쌀 8kg에 수리치나물 8kg를 넣으면 되겠고요. 4kg의 찹쌀을 이용해서 수리치떡을 만드신 경우 4kg의 수리치나물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수리치나물 잎이 벌레 먹은 자국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살충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수리치나물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의 상태 이대로를 채취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오늘 화면에서 보여드리는 이 수리치나물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채취하지 않은 처음 채취를 해서 발송하게 될 수리치나물들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홍천 지역에서 재배하고 있는 수리치나물 모습을 영상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면 수리치나물을 채취해서 당일 발송하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